자, 세 번째 트랙은요. 불타는 북반구입니다. 여기는 폭염, 저기는 폭우,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자, 중국 영상인데요. 냄비에 계란을 넣자마자 바로 익어버립니다. 네. 이거 공중에 든 냄비잖아요. 그렇죠. 이제 뭐 가스나 불도 필요 없이 바로 익어버렸습니다. 자, 다음 영상. 도로 위 맨홀에 기름을 샥샥 바르고 팬케이크 반죽도 부어봅니다. 자, 잠시 후에요. 이렇게 조금만 있다가 홀짝 뒤집어 보니까 잘 익은 팬케이크 완성입니다. 황당한 이 요리 장면, 중국 동북부 허베이성에서 포착이 됐습니다. 그리고 또 얼마나 뜨거우면은 도로가 이렇게 펑 하고 터져버리기도 하고요. 북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무려 52도, 역대 중국의 최고 기온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. 자, 북반구 전체가 비상인데요. 세계 기상기구는 아시아, 북미, 북아프리카, 지중해의 기온이 이번 주 40도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